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대건의 원문장, 어제 거 복습하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였던 표현들 다들 한 번씩 꼭 써보셨죠? 안 써보셨으면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퍼즈 누르시고 꼭 써보시고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표현 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배웠던 표현이 뭐였냐면은 니 진짜 자신감 쩌는구나.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그 정도고, 너 정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구나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을 때 be full of 이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감 쩌네 영어로는 you're full of confidence. Wow, you're full of confidence. You're full of confidence. You're full of confidence. 정도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표현은 인내심 좀 가져. 아무것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진 않아. 아무것도 하룻밤 사이에 되진 않아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인내심 좀 가져 영어로는 have some patience.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룻밤 사이에 되지 않아. Nothing happens overnight. Have some patience. Nothing happens overnight. Have some patience. Nothing happens overnight. 정도 표현까지 어제 표현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이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왜 로또 뭐 여러분들 로또를 참 어떻게 뭐 자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로또에 좀 약간 믿는 구석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확률 싸움이라는 게 되게 좀 허황된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그거 좀 허황된 생각 같은데 허황된 생각처럼 들리는데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뭐처럼 듣기다 일단 영어로 수수 뱉기 전에 뭐뭐처럼 듣기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해 왔었던 분이라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뭐뭐처럼 들리다 하려면은 sounds like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는 it이나 that을 써서 여러분들 편한 싱크로 쓰시고요. 뭐뭐처럼 듣긴다 하려면은 that it sounds like 그 다음에 황된 생각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어떻게 쓰냐면은 a pipe dream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a pipe dream이 이제 pipe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프, 우리말하는 파이프인데 일단은 pipe dream 자체가 영어로 이제 우리식으로 뜻을 전달하자면은 몽상 아니면 뭐 허황된 생각 정도의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진짜 좀 허황된 것 같다 애가 진짜 좀 허황된 생각 같다 라고 한글로 딱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면요. It sounds like a pipe dream. It sounds like a pipe dream. It sounds like a pipe dream.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덩어리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시고 다음에 여러분 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느끼는데, 뭐처럼 느끼는데, it sounds like, 몽상처럼, 허황된 생각, a pipe dream. 뭐처럼 느끼는데, it sounds like, 허황된 생각, 몽상, a pipe dream. 한 번만 더, 뭐처럼 느끼는데, it sounds like, 허황된 생각, a pipe dream. 합식해서 하게 되면은, 느끼는데, it sounds like, 허황된 생각, a pipe dream. It sounds like a pipe dream. It sounds like a pipe dream. 한 번 더 천천히. It sounds like a pipe dream.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대로 덩어리 한번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 턴으로 입을 열어서 꼭 speak 하셔야 돼요. 무조건 speak out loud 하셔야만 여러분들 표현이 된다는 거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말하기 하려면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볼게요. 덩어리 던져드립니다. 듣기네. 그거 참 듣기네. 영어로는 허황된 생각. 뭐뭐처럼 듣기네. 몽상, 허황된 생각. 한 번만 더요. 뭐뭐처럼 듣기는구나. 그거 뭐뭐처럼 듣기는 거겠죠? 허황된 생각, 몽상. 합쳐서 뭐뭐처럼 듣기네. 허황된 생각. 뭐뭐처럼 듣기네. 허황된 생각. 잘하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뭐뭐처럼 듣기네. It sounds like 아니면은 that sounds like 그다음에 허황된 생각 a pipe dream 관사 어를 쓰셔서 a pipe dream 마지막 한 번 더 it sounds like a pipe dream 야 그 좀 로또 그거 맞는 거 그거 좀 약간 좀 허황된 생각 같다 애가 그 네가 되겠나 이런 말 아니 그냥 그 시간에 그만 그동안 그 빵이랑 우유 사 먹어 정도의 표현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뭐를 준비를 했냐면요. 어떻게 표현할 거야? 니 요새 잘 나가던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도 빨리 열심히 해서 잘 나가야겠죠. 그래서 영어로 일단 뵙게 되면은 야, 니 요새 잘 나가던데 영어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일단 수수수 뵙게 되면은 you are 여름 하셔서 you're hey you're on a roll
you're on a roll 정도의 표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이니까는 you're on a roll these days 아니면은 you're on a roll nowadays 두 개인데 일단 골라 쓰시면 될 거예요. These days나 nowadays 두 개 중에 여러분들 골라 쓰시고요. 한 개 한 개 차근차근 보면요. on a roll이라는 전치사 구가 on a roll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라 할까요? 승승장구하는 정도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you are 당신은 이다. 네 그러네. 어떻게 on a roll 승승장구하는 그러니까 these days 그 요즘에 합치게 되면은 와 뉴스 잘 나가네 영어로 you're on a roll these days 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번 제가 이 느낌 그대로 덩어리 잘라서 제 나름대로 직역을 해서 덩어리 던져서 한번 잘라서 해볼 테니까 보시고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갑니다 Let's go! 아 네 그러네 you are 여름 하시면은 you're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on a roll these days 네 그러네 You are, you're,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on a roll these days. 마지막, 네 요새 그러네. You are, you're, 여름하면 you're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You're,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on a roll these days. 합쳐서, 네 그러네. You are,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on a roll these days. Hey, you're on a roll these days. 네 요새 잘 나간다며. You're on a roll these days. You're on a roll these days.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덩어리 그대로 던져 드립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되니까 갑니다. 네 그러네.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와, 네 그렇다며.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한 번만 더요. 네 그러네.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합쳐서. 니 그러네?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니 그러네? 니 그렇다며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잘하셨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니 그러네? You are, you're,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On a roll these days 니 요새 잘나간다며 Hey, you're on a roll these days You're on a roll these days 뭐 여기에서 아 그렇게 뭐뭐라고 들었다라고까지 하시려면은 I heard you're on a roll these days. I heard, 나 들었어. You're on a roll these days. 요즘에 잘 나간다고. 이렇게도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으셨나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복습해보고 마칠게요. 오늘 배웠던 표현. 첫 번째 표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표현을 저희가 뭐를 배웠었냐면요. 야, 그거 좀 황당한 생각처럼, 너 황당한 생각인 것 같다, 이가? 정도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거 뭐뭐처럼 느낀다. It sounds like 황당한 생각, 몽상, a pipe dream. 합치게 되면은 Hey, it sounds like a pipe dream. Hey, that sounds like a pipe dream. Don't you think so? That sounds like a pipe dream. 이렇게 첫 번째 표현을 배워봤고 두 번째 표현은 그거 네 글은 네 요새 잘 나간다며 와, 네 요새 잘 나간다며 정도의 표현이죠. 그래서 잘랐을 때 네 글은에 You are 여름 하시면은 You're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요즘에 승승장구하는 요즘에 On a roll these days 굴러, 즉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드릴게요. 왜 이게 on a roll이 승승장구하냐면은 roll 자체가 구른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on a roll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니까는 잘 나가니까 앞으로 계속 굴러갈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일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제자리에 stay 하고 있겠죠. 근데 roll 굴러가고 있는 거니까 승승장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네 요새 잘 나간다며 영어로는 Hey, you're on a roll these days. You're on a roll these days. Yes, I'm on a roll these days. 하! 정도의 표현까지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 아 어떻게 다들 오늘 표현 더 재밌게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 말하기는 일단 아니죠. 영어 일단 듣기랑 말하기를 하시려면은 발음에 유의하셔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많이 읽으시고 꼭 여러분들 입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뭐 딴 좋은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을 일단 공부를 했고 또 많은 연구들이 이 방법이 이제 훌륭하다고 입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믿자야 뭔지 알게 한번 믿어보시고 그만 따라와보소 그만 이제까지 해서 뭐 많이 는 사람도 있겠고 뭐 그만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막 이래 발광하니까는 웃긴다고 따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뭐 있으시겠지만 그 뭐 하다 보면 안 늘겠니까요. 그 대신 뭐 많이 해야만 는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전 사투리를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전대관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수고하셨습니다.